피겨 여왕 김연아가 오늘 자그레브에서 돌아왔습니다. 복귀전에서 단번에 시즌 신기록을 갈아치운 김연아 선수. 올림픽 준비에도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. 김진호 기자입니다. 김연아의 소감 키워드. 대회 결과는 만족. 실수 많이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실수 한 두 개 정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의상 논란은 일축. 의상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의상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.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 김연아. 유일하게 남은 과제인 체력 보완에도 자신만만입니다. 이제 올림픽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남아있으니까 좀 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성공률 이런 것도 더 훈련을 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올림픽 전 최종 점검 무대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. 내년 1월 말 타이완에서 열리는 4대륙 선수권 대회에는 나가지 않고 대신 1월 초 국내에서 열리는 전국 피겨 선수권 대회 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김연아. 26년 만에 올림픽 2연패 신화도 저만치 보이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진호입니다.